4호 태풍 에어리의 태풍의 눈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첫 한국을 강타한 태풍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였던 4호 태풍 에어리는 각국 기상청들의 한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급선회하여 일본 규슈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올려보내면서 오는 7월 6일 수요일까지 한국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7일 목요일부터 8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린 뒤 폭염과 열대야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3호 태풍 차바는 짧은 생을 곧 마감하면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겠지만 중국 남부에 엄청난 양의 물폭탄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4호 태풍 에어리가 한국으로 오지 않고 일본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이유는 현재 남해 수온이 낮은 데다 태풍의 세력이 워낙 약해 더 북상하지 못하고 동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4호 태풍 에어리는 내일 5일 화요일쯤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빠르게 세력이 약화할 전망인데 미국과 일본도 비슷한 진로를 예상하고 있어 현재대로라면 한국에는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지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2일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까마귀떼가 몰려다니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구마모토에서 진도 5 약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치현에서는 쥐 며느리 벌레가 갑자기 떼로 나타났으며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며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이시카와현에서 진도 6 약, 구마모토에서 진도 5 약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규슈와 도쿄에서 균형을 잡듯이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2년의 강진들은 대부분 일본의 규슈와 도호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7월에는 규슈, 도호쿠 지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